어, 닉! 밤에 우르는 늑대가 아니라 독이 있는 꽃이었어. 누군가 포식자들을 노리고 일부러 야수가 되게 만든 거야. 와, 흥미진진하네. 기다려! 잠깐 기다려봐. 나 용서하기 싫을 거야. 그래, 그건 당연해. 나라도 그랬을 거니까. 난 멍청하고 완전 편견으로 똘똘 뭉쳤어. 그러니까 포식자들이 나 때문에 고통받아선 안 돼. 바로 잡아야겠어. 그런데 네가 필요해. 물론 이 일이 끝나면 날 미워해도 돼. 그래도 이해할게. 왜냐하면 나는 아주 끔찍한 친구니까. 너한테 상처를 줬어. 그러니 네가 그때 옳았다는 걸 확인하고 나서 가도록 해. 나는 정말로 멍청한 토끼가 맞아. 기운내, 홍당무. 48시간 후에 지워줄 테니까. 알았으니까 이리 와. 하여간 토끼들이란 감수성이 너무 풍부하다니까. 알았으니까 심호흡해. 나 지금 펜 훔치려고 그러는 거야? 그러는 거 아니지? 야, 지금 내 꼬리 밟고 있거든. 비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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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켜. 어, 미안. 홍당무만 키우는 게 아니었네. 자, 작전이 뭐야? 먼저 밤의 우름꾼을 추적하자. 아, 좋아. 어떻게? 이 녀석 알아? 난 다 안다니까. 자, 골라. 다들 골라. 없는 게 없어요. 다 골라잡아요. 대박 영화도 있고 아직 개봉도 안 된 영화도 있어요. 거기 15% 깎아줄게요. 20% 아, 말만 하세요. 아, 좀. 아이고, 이런, 이게 누구야? 불법 판매자 디우크잖아. 남이야, 넌 가서 하든지 뭔지 다 녹여. 아이고, 이거 토깽이 조선생 아니신가? 네가 훔친 게 양파가 아니라는 건 우리 둘 다 잘 알지. 밤의 우름꾼으로 뭘 하려고 했지, 위즐턴? 위즐턴이야, 듀크 위즐턴. 그리고 너한텐 말 안 할 거야. 별짓을 다 해봐라, 내가 입이라도 뻥끗하나.